주일수 씨는 일반 대나무가 아닌 검은 대나무인 오죽을 활용하고 있었는데 일반 대나무와 오죽이 뿜어내는 음이온 양에도 차이가 있는 것일까? 같은 무게의 대나무와 오죽이 발생하는 음이온 양을 측정해보기로 했다. 그 결과 오죽에서 발생한 음이온 양이 대나무의 음이온 양보다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오죽으로 둘러싸인 자신만의 낙원에서 살며 고혈압 극복에 도움을 받은 주혜수 씨. 하지만 모든 사람이 산에 들어가서 살 순 없는 노릇. 일반 가정에선 어떻게 해야 할까? 일반 가정에서도 오죽의 혈압 안정 효과를 보려면 이것만 놓으시면 되는데요. 바로 대나무 수치입니다. 대나무 수치는 대기 1cc당 평균 167개의 음이온을 방출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지방 곳곳에 대나무 수치를 놓는 것만으로도 음이온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오죽을 구하기 힘든 일반인의 경우 대나무 수치를 가져다 두면 음이온을 발생, 혈압 안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과연 그 양이 얼마나 될지 실험을 통해 알아보기로 했다. 실험 전 밀폐된 집안에서 음이온 측정기를 통해 음이온을 측정한 후 대나무 수초를 가져다 놓았다. 한 시간이 지난 후 다시 한번 음이온을 측정해 봤는데 결과는 놀라웠다. 대나무 숯 하나만 가져다 놓았을 뿐인데 음이온 양이 크게 늘어난 것.